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45절 제가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넘치는 우리 교회 담임 김원주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체포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죄목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를 물어보며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까지 대답 한마디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대제사장이 듣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로마 정부를 다 뒤집어 엎고 하면서 온갖 다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만 다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정말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안 말씀 안 하시다가 또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강도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놓아달라는 소리가 아닌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하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들도 참 예수님 당하시기엔 모욕적이고 희롱이고 조롱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이 입던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손에 갈대로 만든 홀이라고 하죠. 이렇게 왕이 드는 막대기 하나 들려주고 줬다 뺏으면서 침뱉고 그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6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12시를 의미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다시 말해서 로마인의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12시부터 3시까지면 가장 밝은 시간이잖아요. 가장 해가 찬란하게 빛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두워지면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인데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였고 당시 쓰던 언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는 고통받는 의인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고통받는 사람이, 저 고통받는 의인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데 정말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해면이라는 것은 스펀지처럼 액체를 빨아들일 수 있는 당시에 사용하던 것이었고요. 신 포도주는 서민들이 먹는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포도주를 이렇게 흡수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입에 좀 찍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제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이 빌라도의 질문도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해면에 적신 값싼 포도주 하나 받지 못할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받고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얼마 후에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5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죽음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죽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끝난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대제사장이건 누구든 죽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성소를 가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린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땅이 어두워진 것은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종말의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터지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내 지켜보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 혹은 우리들 주위 사람들 중에 참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또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할 것은 이들도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들도 예수님 만나면 박해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자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도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오신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들려서 오시느라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불렸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롬에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멀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이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야죠. 예수님 옆에 매달린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야 마땅했었죠. 아니, 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너희들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 다 부인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도 나도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같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의미도 있고 또 가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롱하던 로마 백부장과 군사들, 아무 힘도 없이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십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이 되고 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항상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야, 그렇게 백부장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제자들 없었는데 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듣고 또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너도 거기 있었어? 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거기 있었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 위에 너도 거기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봐도 저도 거기 없었던 거예요. 저도 제 십자가를 지고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 없었던 것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도 얘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버려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헌신을 버려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버려야 하는 그 순간에 전 예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살겠다고 멀리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분리개척한 지가 이제 5개월째 접어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넘치는 5개월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어쩜 이 학교 건물은 이렇게도 춥니?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본당에 추워서 난로 좀 틀면 연기 그 석유 냄새 나고 중간에 꺼지면 또 이 석유 냄새가 올라와서 참 힘들고 눈 한번 내리면 그 언덕길을 못 올라와서 차가 빙빙빙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이크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화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저와 함께 분리개척을 하겠다고 따라왔던 그분들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야 십자가 좀 줘. 야 이거 좀 해. 야 저거 좀 해. 하면서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내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십자가 지라고 잘하면서 너는 십자가 하나도 안 지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십자가 위에서 너는 딩가니까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자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내 마음을 졸이고 속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애쓰고 십자가를 지면서 노력하면 나도 함께 더 큰 십자가는 못 질 망정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성도들 그 십자가 위에 손가락 얹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이니까 가슴에 목걸이로 달고 또 마크로 하고 교회 종탑에 번쩍번쩍거리며 그렇게 멋있게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고 내가 그 위에 매달려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리라는 그런 결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리고 피를 흘리신 상징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지 남의 십자가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 지워지는 십자가 내 삶에 드러나는 십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2023년 이 고난 주간에 부활 주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살아나고 나도 이겨내고 나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